여기 저 하동의 시베지는 이게 저 신라 중심의 역사를 가지고 시베지라 가는 거예요. 백제 이런 걸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백제를 살리면은 이게 전혀 다른 역사가 나와요. 참문화가 영광의 불갑사, 그다음에 나주 불회사, 보성의 진광사. 이게 전부 야생차가 많이 자라는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백제 참문화의 하나의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북군에서 세운 시베지. 그리고 이쪽이 전부 그 고차수 군락지입니다. 이게 지금 365년으로 이번에 받은 겁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유산. 네. 농업유산 할 때. 그래도 여기도 지금 편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 365년. 네. 이 관리를 별도로 합시다. 네. 이렇게 관리해서 해야 돼. 네. 오케이. 네. 별도로. 전문가들 투입시켜서 네. 별도 관리를 하죠. 사실 여기는 지금 보성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참문화유산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인사 8만 대장경을 만들 때 그 절에 주지를 하셨어요. 강화도 선원사. 거기를 끝내고 여기 와서 여기서 또 이제 이 선문염송하고 이 판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유순사 때 불타버렸거든요. 그 고려 때부터 이제 생산된 걸로 보죠. 이분의 제자가 이제 원감국사고 이분이 이제 그 문집이 많아요. 여기는 스님 네네. 전체적으로 탈을 따지 말고 섞을 거 섞은 거 위로. 이제 한국 역사랑 결혼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성으로 와서 살아가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 이쁩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이쁘네. 두 개 갖고 왔어요. 1년 두 개 가지고 있어? 네. 우와, 좋겠다. 고차수 나고 고차수라지 이런 데가 되고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걸 해보자고. 대체적인 디자인을.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양제나 이런 보성군 관련해서.